코드의 미스테리 제목 허병장 오늘도 수고해. 저는 03년에 중부와 서부 전선의 접경지쯤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 GOP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OP는 길게는 1km, 짧게는 수백 미터를 1개소대 약 30명 플러스 알파가 지키는 곳이고 주야 3교대로 근무를 나가니 초소를 다 채울 수 없어서 곳곳에 플라스틱 사격 표적이나 마네킹에 전투복을 입히고 마치 사람이 있는 초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끼리 허병장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 허병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의 정의나 증오 혹은 계속 이야기를 걸면 그것의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어서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요. 비바람이 치는 여름과 눈이 푹푹히 쌓이고 영하 20도에서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서 이 혹한에서도 다 낡아서 빛바랜 전투복 하나를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러워서 근무 투입 시 허병장을 걸어놓을 때면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를 하면서 이 허병장을 내릴 때는 오늘도 그 무사히 근무 마쳤네. 수고했어 허병장. 푹 쉬어. 이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에다가 말을 걸어줬다. 뭐 이런 얘기죠. 허수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GOP 짬밥도 얼추 반년쯤 여름이 다 저물어가는 어느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주기로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서 다음 년인 3월에 철수를 했었습니다. 원래 GOP 올라가면 1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서. 네. 실화입니다. 이 썰은. 네. 글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여서 오밤중에 기상하여 졸린 눈을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반장이 통신수단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 야 씨발놈들아! 장난친 놈 잡히면 죽인다 이 개새끼들아! 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를 돌면서 장난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의 휴대폰으로 장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휴가자가 휴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창을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합동 후 전근무와 교대를 하는데 저희와 교대하던 초소의 선임 분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더군요. 당시 상병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입 후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지루함 아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밤은 길고 이야기거리를 두어 시간도 안 내서 동인하고 결국은 졸음과 싸우는 때죠. 그러다가 가벼운 일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 자꾸 상황보고가 온다. 말년이나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 장난쳤냐?
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이 없으니 초소상병 이땡땡입니다. 저희 이제 밀주 한 바퀴인데 밀주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죠. 그리고 근무를 서는데 북측에서 산불을 보게 되고 보고하려는 순간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야 누가 자꾸 변초소에서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야 씨발남들아! 막 그러는 겁니다. 부소대장한테 연락을 넣었으니까 지금 밀조를 돌면서 다시 체크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예정보다 빠른 밀조를 돌면서 제가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을 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더의 수화기가 내려가 있고 선도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혼선이 왔나 보다 싶어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상황 보고에 나가며 허병장에게 부사수인 제 후임과 같이 야 허병 장난 그만 쳐라 어? 우리 근무 좀 잘 서보자 이렇게 마네킹에게 얘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곧 철수하여 아침부터 점심 나절까지의 단잠에 빠졌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후반 야간 근무. 이번에는 제가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간다 수고해 허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소로 들어간 후 근무를 서는데 이번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망의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33은 제가 들어간 초소 번호 이름이고요. 44는 허병 초소 번호입니다. 그렇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분대원들의 채널과 동일해서 분대원들의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화자가 누구냐는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또 들어옵니다. 현망의 수신대기 중 33, 본국 44인데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의 장난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대기 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33 송신, 33. 본국 44인데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55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가 한 마리 지나감. 33 입감, 남은 근무 철저. 44 입감, 수고 대기바람. 양호, 수고 대기바람. 허병 초소에 이름 없는 괴인과 태연이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란 불알이 땅콩 마냥 쪼그라들었고 여름인데도 소름이 찌르르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를 돌면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순찰 후 제 초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별명은 깐돌이었습니다. 야 무식 깐돌아 네 아까 허병초소에서 날라온 무전에 응답했다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분이 돼?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좀 돋습니다 소대장님.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나?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무전에서 55번 철주 근처에 고라니 돌아다닌다고 했다 아이가. 내가 오면서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그 앞에 고라니 한 마리가 풀뜯어 처먹고 있더라. 근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그거 보고 나도 소름 돋았어도 내는 간부 아이가. 어? 눈 딱 한번 감고 허병 초소 문을 확 하고 힘껏 열어 제끼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소대장님? 이거 주워 왔다. 네가 한번 봐봐라. 확인해보라며 소대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호칭을 모르겠습니다. 옛날 알포인트 같은 걸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길다랗고 네모난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그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다니. 그런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당사자들인 우리 분대만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위에서는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후반 야간 근무 3일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을 주간조인 2분대에게 이야기를 하니
서이수 병장이 구라 까지 마라 하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며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후 취침에 들어간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내부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일병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분대원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지한 선병님, 서희수 병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지한 상병님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겁니다.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 짬밥을 과시하며 그 울고 있는 이름 모른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군생활이 원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달래며 꿈에서 깼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 시간이 되어서 합동 근무를 설 때, 그때 꿈꾸고 있고 해서 서희수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병장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같이 얼마 안 남은 합동 근무 대차게 노가리로 보냈는데 문득 서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초소 들러봤는데 네 말 듣고 그놈 보니 왠지 기분이 더럽더라. 그래서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는데 이 마네킹, 이 허병 새끼가 이 사람 자빠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꿈꾼과 오버랩이 되면서 오싹해졌습니다. 서병장에게 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짓검을 하면서, 이 새끼가 씨, 누가 무식 깐돌이 아니랄까 봐 병장한테 이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네 씨,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서 해도 다 떨어지고 전반 야간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간인 저희들과 주간조인 서병장 내 분대가 같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 내 분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하는 짧은 비명이 들리더군요. 모든 인원이 소리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었고 그 문 앞에 서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필 오싹하게도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 내 분대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과 가고 있었는데 허병장 초소에 걸어놓은 허병이 한쪽 끈이 풀린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앞서 가던 허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무튼 뭐 그런 연유로 허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데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 글쎄 골절이 되었더군요. 그것도 발목이. 그렇게 초저녁의 에피소드는 2분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의 CP부대로 긴급 후송이 됩니다. 다른 소대원들이야 초소도 워낙 낡았고 허병장 고정끈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희 소대장은 유독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꿈과 허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어김없이 후반 야간 근무. 이날은 원래 행사처럼 연대장이 순찰을 오는 날이었고 저희는 군기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어깨에 힘도 주고 눈알도 부라리면서 근무를 섰습니다. 제가 있던 초소의 위치가 허병장 초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가 저에게 오려면 허병장 초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 위치이죠. 그렇게 연대장을 기다리며 눈알을 부라리고 있었는데 그때 순찰로를 따라 두 명의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파워 FM 방식으로 수화를 하고 연대장에게 초소의 경계지역과 전방의 지형지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의 흡족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아싸
를 외치는데 느닷없이 연대장의 이야기 하나에 저와 뒤늦은 순찰하는 척하든 하면서 온 소대장은 얼어버립니다. 연통아. 예, 연대장님. 연대 상황실에서 무전 날려서 내일 이 애들 소초에 황금마차 올려보내라고 해라. 근무 상태가 좋은 초소에는 주 1회인 황금마차. 이 황금마차는 이동식 PX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장마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차 같은 거예요. 황금마차를 한 번 더 오게 하는 특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대장. 예, 중위 김민성. 너희들 소초는 애들 근무 상태가 다 좋네. 방금 사사소초에 있던 애들도 수화 방식이나 근무 브리핑 좋아서 내가 특별히 황마 서비스 했다잉.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잠시 말없이 있던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연대장이 갑자기 다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사사초소 애들 말이야 근무 상태가 좋더라고.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에헤이, 젊은 친구가 귀가 안 좋은 건가? 아이, 사사초소 애들 말이야. 연대장님. 왜? 그 초소는 마네킹만 세워놓는 가초소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이, 이 친구가. 아니, 나랑 통신병이랑 아까까지만 해도 수화받고 그 안에서 애들 브리핑한 거 들었는데. 연대장이 슬슬 기분이 나빠지나 봅니다. 연통! 예, 연대장님. 야, 너 방금 나랑 같이 그 초소에서 그 저 브리핑 받았어 안 받았어? 분명히 그 일병 사수가 수화하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야, 소초장, 이래도 내가 잘못 본 거야? 나랑 연통이랑 같이 봤어 이 사람아. 어이, 거기 상병사수야. 33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네가 한번 말해봐. 거기 일병사수 너희 분대 아니야? 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연대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사초소는 전시 투입이 아닌 마네킹을 세워 적을 기만하는 가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분대 인원은 총 11명입니다. 근무 투입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번입니다. 비번 인원 중 일병 1명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대장은 제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인 것을. 이것들이 지금 연대장하고 장난치는 거야? 중대 해체되고 싶어? 상황실 연결해. 예? 아이, 초소 상황실 연결하라고 임마! 부랴부랴 상황실에 연락하여 소초 총원과 현재 근무자 등을 물어보던 연대장. 안색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소대장과 함께 그 초소를 다시 갔고 그 후 완전 굳은 표정으로 레토나를 타고 연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약속했던 황금마차는 왔었기에 그냥 저희는 그걸로 행복해져서 전날 일은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격오지 근무인 군인은 PX면 동기도 팔 수 있었기에.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 괴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고 사연 없는 근무지가 어디 있냐,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마저도 목격하게 되니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세 번째 밀조를 도는 그 와중에 문제의 허병초소를 지날 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던 허병의 몸이 순찰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문제는 거기서 그냥 지나쳐야 했는데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전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허병을 바로 놓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허병 초소문을 열고 허병의 몸통을 잡는 그 순간 초소문이 갑자기 닫혀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화내면서 강하게 발로 차는 듯이 쾅 하며 부사스는 졸지에 초소에 갇혀버린 저와 스스로 닫힌 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하고는 소대장이 자고 있는 초소로 도망가버립니다.
저 혼자 경계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가초소에서 허병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로 굳어서 입만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스파이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대장이 걷거니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번 33초소 상병 이지환입니다. 통신번 33초소 상병 이지환입니다. 이성이 날아갈 것 같고 무서워 죽겠는 마당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설마 이 고참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 왜? 분대장님? 나병장님? 신지는 너냐? 아 진짜 장난치지 마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뭘 왜긴 냅니까? 무서워 죽겠으니까 진짜 장난 그만하십시오. 왜? 아 진짜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상황실 연락 때립니다. 근 못해도 불량으로. 이제 왜니까? 야 씨발 너 누구야? 근무 철수하면 뒤진다? 왜 이제 안 걸어줍니까? 이때 목소리가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영화 주원에서 귀신이 기어나올 때 뭔가 떨리는 톤으로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 톤으로 아주 천천히 뭔가를 말하는데 이제 말 안 걸어줍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성의 끈을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처럼 늘 끌었듯이 말 안 걸어줍니까? 부끄럽지만 이때 저는 군복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의 수화기를 들 자신도 없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허병을 볼 자신도 없더군요. 상병 달 때까지 키워온 아니 가득했던 아까 깡은 이미 지려버린 소변에 섞여 나왔고요. 머릿속으로 셋을 세자마자 군홧발로 초소문을 발로 차고 부서뜨리고 단박에 튀어나가려는데 무언가 제 전투조끼를 잡은 것처럼 뒤로 다시 당겨졌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않자 바로 99K를 꺼내어 음호고 나발이고 제끼고 99K 되고 외마디 비명을 살려주십소 소대장님!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땐 소대장과 부사수 그리고 소대통신병이 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수놈 절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질질 짜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한상병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소대장 무슨 굶주린 사람처럼 저를 냅다 끌어안고서는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통의 물을 마시며 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소대장은 통신으로 분대장에게 말해 이틀은 근무 열애를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오늘 철수할 때까지만 대기초소에서 자기랑 버티자고 할 이야기도 있으니 같이 있으면서 버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기초소 서로 자기가 목격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제 부사수의 목격설입니다. 문이 닫히고 놀라서 얼떨결에 초소 안에 갇혀버린 절 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는데 제가 잡고 있던 허병장의 목만 돌아서 자기를 보고는 입모양을 벙긋벙긋 거리는데 느리게 자기 시선에서 한 박자 또박또박 입모양을 만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랍니다. 열지 말고 가! 부사수
이것을 보자마자 미친 새끼 마냥 소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대기 초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단잠에 빠져있던 소대장을 잡아 흔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저와 겪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부사수와 함께 길을 따라 달려 올라오고, 그 모습을 본 가초소와 가까운 곳의 선임과 소대장, 제 부사수, 소대통신병은 보았답니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뛰쳐나가려는 저와 마치 저와 떨어지기 싫다는 듯 제 전투조끼를 잡고 있는 허병의 손을, 그리고 그때 맞춰서 분대 무선망에 퍼진 제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가초소와 근접한 곳의 초소 인원들은 공사K로 그 광경을 보면서 덜덜 떨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딴 근무자들은 제가 간첩한 데 목 따이고 있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답니다. 소대장과 인원들이 도착하자 소대장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쉬운 듯 놓는 그 하얀 팔. 팔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소대장과 부사수가 절 흔들었던 것이었죠. 거기까지들은 전 몸을 쉼없이 떨어야 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허병장을 떼어서 복귀. 그대로 공터에서 따로 소각하고 소금주머니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마네킹을요. 그리고 그 가초소는 마네킹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북한군의 표적으로 바꾸고 스파이더 또한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와 부사수는 주간 근무만 돌면서 지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건에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 사건 이후 밤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마네킹만 봐도 소름이 돋고 겁이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와... 야, 존나 소름 돋는다 이거, 인정? 야, 존나 소름 돋는다 이거. 재밌다 이 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재밌네. 나쁘지 않은데? 헤이 구글, 조명 밝게. 헤이 구글, 조명 하얀색으로 바꿔줘. 야무지다. 인정? 와, 6시다 얘들아. 이제 슬슬 자야 돼. 자야지 오늘 저녁 방송도 하지. 인정? 만에 하나 섭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월요일로 미루자. 어쩔 수 없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다. 저녁 방송도 내일 해야 되니까. 나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예, 인사드리도록 하고 저녁에 봅시다.